여기는 미혼 남성을 만나면서 가정에 소홀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전업주부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기여도가 낮게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유책 사유와 그리고 재산 분할은 별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또 화난다고 때리거나 그래 안 돼요. 좋게는 안 되죠. 폭행자가 돼서 아유 막 예. 큰일 납니다. 예.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한번 이건 바로 볼게요. 외도한 남편의 말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외도한 남편의 말. 야, 이거 뭐야? 바람 피워. 이거 뭐야? 자, 가족끼리 왜 이래? 불륜 이혼 분쟁 사건의 결론부터 말씀드렸죠. 네. 너도 바람 피워. 맞바람 핀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바람을 피웠습니다. 자, 마지막 제 남편 역할은 뭐 빼도박도 못합니다. 한 기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 출산 후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에게 손도 대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누군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의심을 했죠. 그때 우연히 직장 동료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저에게 남편 왈. 야, 그냥 너도 다른 남자랑 바람 펴. 그러면서 대놓고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는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와 자기관리에 돌입했고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또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 만나고 있는데 남편에게 어디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너도 말없이 외박하는데 난 못하냐? 네가 남자 만나려 했으니까 불만 없지? 아니야, 나도 그만 만날 테니까 야, 너도 그만 만나. 어머, 어차피 아이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 이참에 이혼하자. 이혼은 절대 못해. 야, 똑같이 바람 펴놓고 너만 떳떳한 줄 알아? 이야, 맞바람. 그러네. 아, 이것도 맞바람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것도 실제 사건입니다. 이거는 끝내자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이번 사건은요. 네. 이게 사실은 남편이 자신이 바람을 폈으니까 아내도 너도 다른 남자 만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괘씸한 마음에 같이 바람을 핀 겁니다. 네. 네. 아내가 바람을 피다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뭐 다이어트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내가 조금씩 좀 변했나 봐요. 아. 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야, 이혼은 절대 못한다 이렇게 뭐야. 거절했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다들 이제 결혼하신 입장에서 네. 약간 남편 안에 이런 좀 편을 아니 서로 맞바람까지 펴놓고 뭘 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내자는 얘기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저도 이게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남편이 직장 동료하고 바람을 폈을 때 이미 부부관계에 실질적으로 파탄이 됐다고 봐야 되죠. 네. 남편이 이제 와서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지만 네. 사실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도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건 맞바람인데 뭐 위자료니 뭐니 이런 게 돼요? 위자료를 사실 뭐든지 소송상 주장은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쌍방 위조료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법원에서 결국에 이걸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거든요. 네. 남편도 바람을 폈고 아내도 바람을 폈고 둘 다 혼인 파탄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위자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두 분이 이혼 소송 중에 굉장히 많은 가사조사와 부부 상담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두 분 다 다시 마음을 이제 바꿔서 이혼을 안 하겠다라는 의사 합치가 있다면 이혼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입니다. 재산 분할은 똑같은 거죠? 예, 재산 분할은 10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한 40에서 50%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